자, 이렇게. 한 송이, 또 한 송이. 차분한 마음으로 잎사귀를 그려준다. 꽃밭은 나중에 다듬 해도 좋고, 그 다음 또 한 소리를 그려줘야 할 텐데, 그렸다. 그 다음에 어디 더 이러냐. 여기다 끓입시다. 같은 각도로 고개를 숙였다. 자, 또 꽃잎을 그립시다. 노란색, 황토색.
하나 그려볼까. 그 다음엔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한번 합시다. 여기서 이렇게 하늘로 올려가는 거, 올리려고 하는 거 이쯤에 놓고 나머지는 뒤로 그려야 돼. 네, 맞아. 해바라기의 꽃받침을 표현해 주게 되겠어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줄기를 그려야죠. 줄기를 그려야죠. 다음엔 입자루를 그려주겠어요. 이렇게 쳐질 수 있겠죠. 넓적하게. 넓적하게. 뒤에 있는 이파리는 아무래도 좀 얇게 처리해야 되겠죠.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줄기를 마주 그려줘야 되겠어요. 그 다음 뒤에 나와서 좀 보고 남은 부분을 좀 처리해 줘야 되겠어요. 이렇게 했다. 너무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. 복잡해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. 너무 복잡하지 않게 다음.
다음에 이 그물은 좀 있다가 어느 정도 물기가 좀 마른 다음에 빌리도록 합시다. 여기다가 분개통을 분이 좀 감돌게 드릴 거니까 분이 감돌게 드릴 것이다. 푸른 빛이 감돌게 완전히 하얗게 남겨둘 수는 없죠. 입체감을 생각해서 남겨뒀다 하더라도 완전히 하얗게 남겨둘 수는 없어요. 그다음에 같은 계통 색깔로다가 안쪽을 좀 이렇게 눌러줄 필요 있겠어요. 여기도 뒤쪽은 좀 눌러줘야 되겠어요. 이렇게 또 뒤로 나와서 봅시다.